아니고요.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는? 코코넛레인. 여기는 푸노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푸노 언니 픽. 그래서 오늘 뭐 시켰죠? 푸노커리에서 뿌님. 저희는 팟타이쿵. 팟타이쿵, 이거는 볶음국수. 그 다음에 꾸에띠어. 소고기 쌀국수. 그렇답니다. 뭐 시켜 먹었어? 라고 물어봐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진으로 찍어놔. 뭐였죠? 그 카레랑 무슨 향신료 냄새가 금방 난다. 이거 그냥 먹어보라고요, 언니?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맛보라고요, 고수? 네, 한번 맛보세요. 진짜요? 네. 몸에 좋고. 삼켜보세요, 언니. 삼켜보세요.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일단 너의 언니? 많이 놓지 마. 언니 안 먹을 거지 지금 다 먹은 거야. 나도 안 먹어. 아니 여기가 여수에는 이렇게 막 괜찮은 외국 그 식당들이 별로 없는데 언니가 태국은 좀 좋아하는데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 쌀국수는. 쌀국수가 현지 맛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공심채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모닝글로리. 이게 모닝글로리. 오늘 또 언니한테 많이 배우고 가네요. 이런 데는 또 제가 잘 알죠. 여수 언니보다. 저는 진짜 음식 잘 몰라요. 저한테 뭐 추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맛있구나 밖에 몰라요. 처음 맛보는 쌀국수 맛이다. 다르지. 코베 이런 거랑. 뭐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네. 이거는 여기는 알람유를 씁니다. 밥이 날려요. 엄청. 굉장히 포슬포슬한 느낌. 혹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다 청양고추 많이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너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딱 세 개 와서 시켜 먹으면 실패 확률이 전혀 없다. 맛있네. 다시 고수를 한 번. 저는 그러면 이만큼. 한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너무 많아요?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먹어요. 한 번. 씹어. 그래도 건강에 좋겠지. 아직 건강해버렸어요. 먹겠어. 나는 뭔 왜 고수 왜 먹는 거지 사람들? 모르겠어요. 아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생각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많이 먹고 나면 생각 안 나잖아. 언니 만약에 언니 이거 배 터지게 먹으면 다음날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한 며칠은 안 먹고 싶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에 먹지. 왜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죠? 다음 날 생각나죠? 언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밖에 없는데. 왜요? 화내. 좋아하는 음식 인생에서 3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2, 3 정도는? 저 1, 2, 3 말할 수 있거든요? 뭔데? 1 치킨, 2 삼겹살, 3 초콜릿. 자고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거는 자는 시간만 빼고 생각나는 음식인데요. 없어요 정말로? 응. 왜요? 어째서요? 막 인도 음식도 엄청 강한 거 있는데 난 또 안 먹어봤지.
또 가자. 나랑은 새로운 거 먹으러 다니자. 인도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응. 난 이런 것도 안 먹어봤지. 네. 근데 커리는 진짜 좋아할 맛이야. 누나다. 아, 우리가 먹는 삼분카레랑 달라요? 아, 잠깐만. 삼분카레가 여기서 왜 나오냐? 삼분카레 인도 음식이잖아. 오뚜기 콘데. 삼분카레가 인도 거잖아요. 아, 그 알지? 인도 사람들도 와서 삼분카레 사간다. 맛있으니까. 여기 약간 이렇게 된다 봐. 여기는 트루베 신상 카페 한번 와봤어요. 노래 나오면 여러분, 여기는 빈스 킹 토스트. 아, 언니랑 카페 한 군데 더 갔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은채랑 세이 데리러 가야 돼요. 이거 먹고. 이번에 엄마가 동방김치 이거지? 응. 김치가 진짜 맛있더라. 응. 이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응. 부스러기 별로 안 떨어져, 그래서. 맛있게. 이거 맛 한 번만 봐봐. 맛있게 생겼다, 한번 먹어봐라. 깜짝 놀랬거든. 이따가 어디? 진짜, 밥만 한번 먹어봐. 우와. 맛있게 생겼네. 야, 맛있지? 엄마 무서워. 맛있어. 딱 먹는 순간, 아, 빵이 맛있구나. 맛있지? 응. 나 그래갖고 쭈기 받았는데 하나 냉동 지나왔다고 신기하네. 그래, 나 엄마가 딱 좋아할 것 같더라니까. 나도 마늘빵 좋아해. 그니까. 아삭아삭한 그것도 좋아해. 요런 것도. 맛있지? 어. 먹어라. 야. 아, 나 싹 먹어보려고. 빨리. 배부른 거 아니면. 한 조금만, 이것만 더 먹어. 이 떡 없을 수도 있어. 싹 먹어보려고. 그래. 다 먹어본다. 엄마 먹어봐, 맛있네. 먹었어. 내가 딱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챙겨왔다.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누들떡볶이 2종. 얘네는 항상 제가 대왕 치즈스틱 사 먹잖아요. 그게 푸딩팩토리 건데 거기에 이렇게 누들떡볶이 매콤한 거, 크림떡볶이 이렇게 있어서 샀고요. 그리고 얘는 뭐 하는 거야? 간장치킨.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제가 에어프라이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해봤고요. 찰치즈볼 이건데 얘는 좀 약간 망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 약간 얘네가 다 씻고 퍼지고 해가지고 상태가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약간 얘는 에어프라이어 전용이 아니라 기름에 튀기면 맛있을 것 같은데? 뭐 완전 맛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연유 발라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치즈볼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연유 맛에 먹어야겠다. 이렇게 약간 순살 치킨 같은 거에 간장 양념 발라져 있었거든요. 얘는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10분 돌렸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반찬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신전 떡볶이 제가 이거 사실 물량을 약간 오버했거든요. 근데 아주 미묘하게 물량을 조금 더 넣었을 뿐인데 약간 우동 같으면서도 밀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매워서 그러면 요 크림 떡볶이를 크림 스프 맛? 크림 떡볶이는 끓일 때 치즈 두 개 더 넣었거든요. 식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고추 숭숭 썰어 넣어서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 내 집에 청양고추가 없어갖고. 개인적으로 엄청 매운 맛은 아니라서 얘가 크림 떡볶이가 더 맛있네요. 아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미쳤나봐요 여러분. 맛있겠지 이렇게 하면. 저 너무 더워요 지금.
빵이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안에 들어있는 치즈가 달달하면서 맛있네요. 지금 크림소스 발랐거든요? 이거 맛있겠죠? 그래도 크림 떡볶이 괜찮아요. 저 원래 크림 스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묵도 이렇게 먹기 편하게 길게. 청양고추였으면 진짜 칼칼하게 엄청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다. 사실 저는 엄청난 집순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마 저 혼자 사는 사람이었으면 1년 365일 집구석에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운동하고 먹고 개인 취미생활하고 하면서.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어저께 불현듯이 올 겨울에는 남동생이랑 저랑 친정엄마랑 가족여행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족여행 마지막으로 간 게 기억이 없어요. 갑자기 너무 막 슬픈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엄마랑 여행을 간 게 20살 이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없나 봐요. 어른이 되고 나서 어딘가 엄마랑 가까운 곳 말고 여행이라고 해서 딱 떠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겨울에 엄마랑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가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배달 음식 먹을 때보다 반응이 용... 크림 얘 맛있네. 얘는 국물을 같이 떠먹고 싶다. 뭐든지 기름에 튀겨야 하는 것들은 튀기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 얘는 제가 어묵을 하나도 안 먹었네요. 그런가? 오늘은 진짜 최대한 덤덤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약간 영상 찍으면서 굉장히 리액션이 많아졌는데 원래 굉장히 무덤덤하게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자제하고 먹은 다음에 영상 한번 봐보려고.
연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연유 너무 맛있어. 이렇게 숟가락으로 떡집 마세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을까? 리조또 같이. 이거 왜 맛있고 난리예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 오늘 굉장히 가을 여자 같거든요. 마음이 어딘가 싱숭생숭하면서. 일단 뭐부터 먹어보지? 트윈키. 이거는 완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초코파이 같이 미국하면 트윈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왠지 차갑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 두 개만 넣어놔 봤거든요. 굉장히 그 찐득찐득하고 촉촉한 이게 막 미드나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겉에 제육. 이거 그때 그거랑 약간 제가 이렇게 생긴 거 예전에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넣을까? 걔랑 맛 거의 비슷한데? 지금 차갑게 해서 먹어서 그런지 쫀득쫀득해요. 얘는 그때 그거는 안 했기 쫀득했고 얘는 이 겉에가 10개가 들어있나 보죠? 안 차가운 거 한 번. 안에 하얀 크림이랑 겉에 빵이 굉장히 달아요,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불량식품스러운 맛? 굉장히 달아서 우유랑 먹으면 맛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도 그럼 이렇게 해 먹으면. 이거 약간 호불호 갈릴 수도 있는데 좀 맛있네요. 근데 되게 달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겉부분이 설탕의 단맛이라기보다 달아요. 미국 과자 스타일 전형적인. 이번엔 추추 케이크 파이.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냉동실에 몽땅 넣어놨던 거 지금 꺼낸 거라서 먹고 얼른 다시 냉동실로. 요런 아이가 두 개 들어있네요. 약간 초코블랑 그 느낌이 살짝 나는데? 식감이 꾸덕꾸덕하다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번가 먹어본 그 초코 진한 아이스크림들 있죠? 그 맛이에요, 여러분. 이거 20개 들어서 얼마였더라? 가격을 한번 봐야겠어요. 얘는 꼬소꼬송 아몬드 브띠. 얘는 이마트에서 파는 거고요. 7,980원. 앞에 먹은 것들은 굉장히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기 좋은 그런 거고, 이거는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사다 드리면서 하나 더 샀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겉에 막 이렇게 달달한 소보루 듬뿍 발라져 있고, 안은 깨찰빵?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감이 진짜 완전 쫀득쫀득. 이렇게 우유 담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좀 꼭꼭 씹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찰떡 같으면서 바게트 같으면서 아무튼 다들 맛있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21개 들어가지고 7,980원이거든요? 계산기 때리면 얼마죠, 계산? 저희 엄마가 빵순이거든요. 달콤한데 되게 맛있게, 약간 연유 느낌의 달달함, 그런 맛도 나요. 연유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근데 너무 달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얘가 너무 달다는 게 아니라 단 거에다가 연유를 추가하는 것보다 연유는 고소하고 기름진 거에 추가해야 맛있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달 수도 있어요. 하나만 더 먹고 오늘은 뽀빠이 이거 두 가지 소개하고 끝! 하나는 이렇게 쪼꼬, 하나는 이렇게 별사탕 들었어요. 얘는 제가 이미 먹어본 애들이거든요. 근데 쪼꼬가 더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 별 뽀빠이바가 더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약간 중독성 있는 거.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약간 오란다, 막 고구마형 과자, 맛동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스타일.
별빠이. 이거 맛있어요. 오란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막 열심히 깨물었나 봐. 아, 제가 지금 요것도 씹어먹고 막 얘도 그러고 지금 턱이 아플 수밖에 없네. 이거 하나만 더 먹고는 치워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진짜 가을 타나 봐요. 계속 단계 엄청 땡기는. 이지야, 간식 다 먹었어요? 엄마 대단해. 엄마 대단해? 응. 엄마 대단해? 그 계속 뭔가 단 거 막 땡기는 그런 날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저녁 준비하는 사이에 이거는 지인이 준 마카롱인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다 됐네. 이거 먹어볼 거야? 크기가 되게 크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안 먹을 거야 전부? 하나도. 응? 하나도. 하나 주라고요? 이제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응? 빨리. 빵. 왜 안 와달라고 그랬어? 우와. 멍그렁. 응, 마카롱도 어떻게 알았어? 마카롱. 이거 이런 마카롱이야? 응, 핑크색. 핑크색 마카롱이야? 응. 핑크색 먹어봐. 내가 먹어볼게? 응. 맛있다? 응.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는? 엄마가 여기 유명했지? 엄마가 여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엄마랑 남편 좀 데리고 왔어요. 비가 진짜 많아. 태풍 오고 있어. 여기 다 자연산이거든요? 아. 먹을 거 맛있겠다. 물랑 좋고.
먹지? 모아가지고 주네. 난 근데 조개류, 뭐 해산물류 안 좋아해. 난 석화. 맛있네. 요 집이 양념을 잘하구만. 김치를 겁나 맛있게 줬어. 어, 한번 먹어봐, 이거. 우와. 맛있는데? 너 원래 그거 안 먹고 좀 잘 어디가. 나도 이런 거 나오면 안 먹는데, 원래. 맛있어. 김치 잘하네. 엄마가 맛없으면 어디 안 먹냐. 저희 엄마가 맛있는 데 있다고 가자고 저희한테 말해가지고 태풍 분 날 지금 나왔어요. 아 이거 먹어봐. 소라? 응, 니 좋아하게 생겼다. 야, 쫀쫀하니. 그래? 야, 먹어봐. 이 집이 잘한다, 이런 거. 근데 뭘 해도 맛있어. 야, 그냥 해. 상추랑 양파 먹었는데 맛있어. 아, 여러분, 그냥 상추랑 양파인데 맛있어요. 간을 넓으네. 이거 하나 갖고 이따 싸먹어도 맛있겠네. 자연산 감성동? 자연산 감성동이요. 엄마 말로는 여기서 제일 맛있대요. 후장 한번 찍어볼게. 야, 엄마 먹어, 엄마 먹으러 온 거야, 우리는. 엄마 먹어. 야, 사이다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막 놀리고 오겠어. 왜? 제 얘기 좀 막 돌 좀 봐라, 막. 돌 좀? 아빠 막 한 줄이 없어, 막. 돌 좀 깨니까 딱 막 한마디로. 그때 유튜버가 있었으면 유튜브 대박 났겠고, 막. 그렇지. 내가. 때까는 것이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난 기억나, 아직도. 나도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일 다 잘 먹었던 기억나. 그래갖고. 잠도 잘 자고. 작은 아빠. 잘 먹고 잘 자고. 작은 아빠들이 우리 엄청 예뻐했잖아, 그래갖고. 어, 얘 냄새가. 나 한번 먹어볼래, 걔? 맛있겠다. 아빠 된 거 아닌가? 요것도 먹어보면 감자가 고구마 가버렸어. 맛있냐? 다 튀긴 게 맛이 없으면 그건 죄야, 죄. 맛있냐? 올라, 올라. 빨리 뜯어 먹을래, 엄마. 수제비랑 김치 먹어봐. 니가 딱 좋아할 게 그런 김치야. 이거? 저 지금 뒤에 테이블도 김치 리필했어. 그렇게 먹고 먹어야 돼. 맛있다고 한잔 하지. 야, 이거 수제비랑 김치 너무 맛있다. 응? 바로. 나 요 집은 옥수수도 잘 삶는다. 옥수수도 맛있다니까. 여러분,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 일단 집에 왔고요. 좀 있으면 은채 오고 애들 데리고 치과 가야 돼서 잠깐 편집하면서 댓글 좀 보고 있었는데 프레첼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요. 제가 단계 엄청 땡겼던 게 이유가 있었어요. 마법사가. 애들 이상하게 진짜 단계 엄청 땡기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여기다 이거 넣어서 먹으니까 대박스. 너무 맛있다. 콤보 치즈 크래커.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바삭하면서 담백한 치즈맛 크래커에 뽀똥 안에 들어있는 그 있죠? 그거랑 굉장히 얇은 초콜릿 와퍼.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네. 굉장히 매력있는데? 여기 있고. 그 위에 거 무슨, 이거 어디서 먹어본 과자 맛인데? 갑자기 당 충전이 막 되니까. 아몬드 블라썸. 뭐야. 저 과자가 난장판인데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생긴 거. 과자 같지 않고 페스츄리? 비 많이 오는 날 밖에 빼놓은 과자 같이 약간 그런 식감.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얼른 먹어야지. 이거 맛있네. 얘는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편집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사실은. 안녕 여러분. 이제 이만큼 남았거든요.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네네치킨의 크리미엄 반, 핫블링 반, 네네볼 치즈스틱, 네네츄, 그리고 짜용 소스.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핫블링 다리부터 친구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 맛있는 양념치킨에 살짝 매콤한 맛이 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게 매운. 얘는 그냥 뜯어야겠다. 짜장소스로. 짜장소스로 주문했어요. 택배가 와가지고. 다리 먹을 때는 흐름이 안 끊기고 이렇게 탁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크리미한 양파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한때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이번엔 너무나 맛있을 게 뻔하게 보이는 처음 시켜 먹어봐요 이거. 데네추? 일단 그냥 한번 먹어. 저 원래 시나몬 좋아하거든요. 안 찍어 먹어도 되겠다. 시나몬 설탕 때문에. 치즈 먹자네. 빵. 내 치킨은 살짝 치즈볼이 약간 빵 같거든요, 진짜. 그래서 연유랑 먹으면 좀 잘 어울려요. 찹쌀 도넛 먹는 느낌. 어느 거 하나 맛없는 게 없네. 여기 양념에 찍고 싶은데. 뭐야? 치즈 스틱 안에 고구마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몰랐어. 연유를 그러면? 그냥 치즈 스틱이 아니었어요. 네네 치킨 치즈 스틱하고 이거 추 괜찮네. 원래 이제 이렇게 양파 어니언 먹으려면 순살이 편하겠지만 전 그래도 뼈를 고집해요. 맛있을 수밖에 없죠. 와, 아, 이거 껍질. 감칠맛 착착 나는 게 사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배달이 될까 했었는데 배달 하시더라고요. 배달 안 되면 저는 제가 찾으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먹고 싶은데 어떡해요.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아이들도 학교랑 어린이집 가긴 갔는데 일찍 와요. 인체로 있다가 3시 전에 오고 해서 지금 1시 반이거든요. 얼른 먹고 아이들하고 오늘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도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 어쨌든 먹고 싶어서.
너무 맛있어요. 오늘따라 떡도 엄청 야들야들하게 튀겨졌네. 내일부터 또 일요일까지 4일 연휴거든요. 학교가 재량 휴일이라서 먹고 힘내야겠죠? 이 양념에 우동살이나 밥 비벼갖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얼른 양파를 건져 먹어야겠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제가 골다공증에 운동이 아주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너무 늦어버렸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20대 때 운동 많이 했으니까 튼튼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0살 때까지 만들어놓은 권량으로 그때가 최대치가 권량이 되고 그걸 평생 동안 깎아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전 30살이 넘었으니까 30살 때까지 뼈를 최대한 강도로 강하게 만들어놔야 이제 늦출 수는 있죠. 피부 같은 거야, 피부. 피부도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최고조로 올라가다가 안 좋아지잖아요. 골량도 그러더라고요. 30살 때까지 만들어놓은 골량이 그걸로 평생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줄어든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20대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어야 돼요. 나중에 노력해서 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지나치게 너무 막 다이어트 한다던가 운동이 귀찮아서 아예 안 한다거나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전 여러분들 진짜 걱정돼서 모두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제 주변 사람이잖아요. 근데 뜻하지도 않게 이렇게 제가 시나몬 설탕 진짜 좋아하는데 음료 안 찍어 먹어도 충분히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엔티엔즈 프레즐? 시나몬 프레즐? 설탕가루가 엄청나게 떨어지긴 하는데 뭐 치우면 되니까. 이거 간 막 튀겼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무튼 맨날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아프지 말고 살고 싶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건강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여러분. 주변에서 막 몸에 좋은 거 뭐 이것저것 사다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운동하고 그거 챙겨 먹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잠이고 어쨌든. 밖에 빗소리 장난 아닌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갖고 웃었어요. 은퇴 나으러 가기 전에 먹었던 마지막 음식이 크리미엄 반, 핫블링 반이었어요. 근데 가진통
아 이제 오늘 안으로 은채가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아가를 갖고 있으면 엄청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만찬으로 뭘 먹자고 생각해서 먹었던 게 이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소스를 왜 너무 안 먹었지? 요거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일단 떡이. 엄청 잘 튀겨졌어요. 볼래요? 고구마가 이렇게 들어있을 줄은. 고구마가 들어있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치즈가 살짝 단맛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어서. 디저트 가져올게요.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고요. 후다닥 먹겠습니다. 오늘은 가온 베이커리에서 빵을 주문했고요. 먼저 스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웠어요. 근데 지금 이 민트향이 막 계속 나요. 그리고 단팥빵이랑 꿀무스? 일단 스콘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민트부터. 이거 너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민트 향도 나고. 맛있는데? 민트 향이 강하진 않고요. 초코 향이 좀 더. 오늘도 클로티드 샹달프. 그냥 먹어도 되게 버터 맛이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달짝지근하고 해서 되게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맛있는데 일단 클로티드랑 무화과 좀 한번 발라서 먹어보고. 스콘이 아니에요. 빽빽한 그런 스콘이 아니라 포슬포슬해가지고 잘 넘어가는? 이걸 해먹는 게 맛있긴 맛있네요, 진짜. 이렇게. 맨날랑 같이 먹으면 입에서 더 잘 딱 퍼져요. 얼려 먹어도 된다 그러기도 하고. 프레첼? 프레첼처럼 생긴 거. 담백하고 짭짤한. 딱 프레첼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 맛이에요. 솔직히 클로티드 크림이랑 무화과가 너무 맛있다. 지금 제가 따뜻하게 먹어서 더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서 보기에는 약간 냉동해서 차게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지금 굉장히 약간 딱 먹기 좋은 온도거든요. 거기에 얘네 올려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발라 먹어야지 조금.
이렇게 클로티드 크림을 발라놓으면 스콘이 이렇게 쫙 퍼져요.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어차피 이거 많이 발라서 먹어야 돼요. 이게 개봉하고 5일 안에 먹어야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진짜. 핀우유도 갖고 와야겠다. 제가 지금 15분 정도 시간 있거든요. 일단 녹차 같죠? 얘는 막 입안에 막 들러붙긴 하는데 엄청 진해요. 쌉싸름한 녹차 맛에다가 달콤한 쿠키랑 초콜릿들 박혀 있어가지고, 오, 이거 되게 맛있네요. 얘는 초콜릿이겠죠? 그냥 처음부터 바로 발라서 먹을까? 약간 초코 쿠키처럼 얘가 같이 들어가야 무조건 부드러워지네요. 전 앞으로 클로티드랑 무화과 잼이었으면 스콘을 먹지 않겠어요. 맛있는 스콘에다가 얘네가 더해지니까 꿀무스. 아, 뭐야. 되게 무거워요. 버터, 씨앗, 뭐, 등등. 팥. 되게 맛있고 두꺼운 소보루 중에 꿀 잔뜩 들어간 그 강정 있죠? 씨앗, 그 견과류들 그리고 가운데 버터, 되게 맛있는 버터 들어있고 팥. 버터가 이 집이 맛있나 보다.
그 기존의 맘모스랑 좀 다른 느낌? 여기에 빵은 진짜 얇고 이 위에가 완전 그냥 그 소보로 쿠키처럼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이거예요. 또 사 먹을 거예요, 저 100%. 한 입에 이게 베어 먹기 되게 힘들다. 버터. 나가야겠는데? 얘는 차갑게 해서 먹어야 되네. 이것까지만 호떡 먹고. 달고 고소하고 여기 이것 때문에 단맛도 있고 버터, 고소함. 다음에 저희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